교수님은 종종 어떤 문명이든 붕괴할 위험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선진국들이 안고 있는 위험은 무엇입니까? 현재 선진국들이 가고 있는 길은 지속 가능성이 희박해 보입니다. 그러니 늘 붕괴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할 수 있지요. 인류가 자원을 지나치게 빨리 대량으로 소비하는 바람에 자원을 만들어내야 하는 지구가 맥을 못 추고 있습니다. 이대로는 자원 부족으로 인해 인류 문명이 붕괴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자원을 둘러싼 경쟁이 전쟁을 일으켜 붕괴로 이어질 수도 있겠지요. 여러 선진국에서 인구 감소가 큰 문제로 부상했습니다. 이 문제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인구 감소를 큰 문제로 간주하지만 사실은 환영할 일입니다. 미래의 큰 위기 중 하나는 자원 부족이 될 것입니다. 자원에 대한 수요는 인구의 비례함으로 인구가 많아질수록 국가는 보다 많은 자원을 확보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인구 감소는 국력의 쇠퇴로 이어지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인구가 많은 것이 장점이라고 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예를 들어 나이지리아 인구는 독일보다 많은 2억 명에 달합니다. 독일의 인구는 그 절반도 되지 못하죠. 독일이 나이지리아보다 경제 대국인 이유는 인구 때문이 아니라 창조성과 생산성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구 감소를 걱정하는 것이 나쁜 건 아닙니다만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현실은 기뻐할 일입니다. 하지만 인구 감소가 특히 문제되는 이유는 노동 인구가 줄어들기 때문이지 않나요? 예를 들어 일본 기업들은 심각한 인력난에 허덕이고 있고 이대로 가다간 사회보장 제도가 무너지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도 큽니다. 물론 나와 정반대로 인구 감소를 재앙으로 보는 이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우려하는 바가 세계적인 노동 인구 감소라면 전 지구적 관점에서 인구 감소 자체가 자원의 소비 감소를 의미한다는 점에서 역시 장점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인구 감소와 65세 이상의 노령 인구가 전체 인구 비율의 7% 이상을 차지하는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은퇴하는 사람은 늘어만 가는데 빈자리를 채울 청년들이 부족합니다. 초고령화 시대에 진입한 선진국들의 경제가 붕괴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고령자는 경우에 따라 우수한 인재일 수 있습니다. 물론 육체적인 면에서는 부적합하지만 관리 경험이 필요한 자리나 설득력 있게 조언하는 자리에는 젊은 사람보다 고령자가 유용할지도 모릅니다. 이처럼 초고령화 사회에서는 고령자를 자원으로 인식하고 어떻게든 활용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미국에서는 1986년도에 고용상 연령차별금지법에 의해 정년의 상한 연령이 폐지되었습니다. 덕분에 저는 앞으로 몇 달만 지나면 81번째 생일을 맞습니다만 퇴직할 의무가 없습니다. 오히려 풍부한 경험을 인정받아 교수로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죠. 정년 제도라는 시대착오적인 제도는 폐지하고 고령자에게 고용 기회를 확보해 주어 인적 자원을 최대한 활용할 방법을 빨리 찾아야 합니다. 교수님은 15, 19세기에 중국이 유럽에 밀린 이유가 통일의 약점이 드러났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중국은 거대한 통일국가였고 황제는 단 한 명이었기에 대외 진출에 소극적이었지만 유럽 대륙은 대외 진출에 거액의 자금을 아낌없이 투자해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합니다. 이처럼 다양성은 위험을 분산시킬 하나의 해결책이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맞습니다. 다양성에 관해 두 가지 관점에서 설명해 드리죠. 하나는 정치적 다양성입니다. 예를 들어 연방제인 미국은 중앙정부가 존재하지만 독자적인 권한을 가진
50개 주로 다시 나뉩니다. 그 주들은 중앙정부가 시행하는 정책에 50가지 실험장이라 해도 무방합니다. 50개 주가 자율적으로 정책을 실험할 수 있다는 점은 정치적 다양성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또 하나는 인간으로서의 다양성입니다. 민주주의 선진국 중에서 단일한 인종을 가진 나라의 경우에는 개개인의 다양성은 낮지만 대신 집단 간 대립이 잘 발생하지 않습니다. 반면 인종 다양성이 높은 미국에서는 다양한 집단 간 대립이 빈번합니다. 대신 인종 다양성은 문화의 다양성과 창조성으로 이어집니다. 미국에서 예술이 발달한 것도 이 때문이죠. 미국에서는 국민을 두 부류로 나누어 생각합니다. 한 부류는 에너지가 넘치고 기꺼이 위험을 감수하고자 하는 사람들입니다. 다른 부류는 지금까지 해온 과정을 고수하려는 야심없는 사람들이지요. 이민은 둘 중 위험을 택할 용기 있는 사람이 합니다. 위험이 겁나는 사람은 이민을 엄두조차 못 내지요. 미국은 이민자들을 받아들인 덕분에 가장 야심만만한 국민을 얻은 셈입니다. 이민이야말로 미국이라는 나라에 활력을 불어넣는 원동력이란 말씀이신가요? 미국이 가장 많은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하며 세계를 선도하고 있는 걸 보세요. 미국 노벨상 수상자 중에는 이민자가 과반이 넘는데 그들은 과학 분야에서 뛰어난 창의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다양성 결여가 국가 경쟁력에 걸림돌이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물론 다양성은 단점도 있고 장점도 있습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문화적 단일성은 사회 내 갈등을 줄여주는 대신 창의와 혁신을 뒤처지게 하는 면이 있습니다. 세계화가 심화되면서 국가 간 소득 불평등 정도가 크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인공지능에 의해 국가 간 격차가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앞으로 인류가 직면할 문제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국가 간 격차가 가속화됨에 따라 크게 세 가지 문제가 야기될 수 있습니다. 첫째, 신종 감염병 확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모두가 알다시피 가난한 나라는 공중위생과 공공보건에 투자할 여력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가난한 나라에서 신종 감염병이 등장해 전 세계로 퍼져나갈 수 있는 것이죠. 소득 격차가 낳은 감염병이 국지적 풍토병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인의 건강을 위협하는 유행병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 테러리즘입니다. 국가 간 격차가 커지면 빈곤국 국민은 미국이나 유럽 등 선진국의 여유로운 삶에 붕괴합니다. 불만이 쌓인 가난한 나라에서는 테러범들이 굉장한 지지를 얻기도 합니다. 그래서 테러범들은 가난한 나라에서 지지 기반을 얻은 후 부유한 나라를 공격하는 식으로 움직입니다. 세 번째 문제는 타국으로의 이주가 가속화된다는 점입니다. 빈곤국 정부가 생활 수준을 높이려고 정책을 세우고 제도를 개선해도 그 성과를 확인하려고 국민이 50년이나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지금 바로 이 시점에서 높은 생활 수준을 누리고 싶어 합니다. 그 유일한 해결책은 풍요로운 곳으로 이주하는 것이지요. 세계화든 인공지능 발달이 원인이든 다른 요인이 있든 간에 국가 간 격차는 심각한 문제를 무수히 초래합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감염병의 전 지구적 확산, 테러리즘의 만연, 그리고 걷잡을 수 없는 이민 문제를 꼽아봤습니다. 국가 간 격차는 앞으로 더 벌어질까요? 격차가 더 벌어질지는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의 정책에 상당히 좌우됩니다.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에 시행하는 대외 원조에도 영향을 받겠지요. 가난한 나라의 상황이 개선되지 않거나 심지어 더 나빠진다면 격차는 더 벌어질 것입니다.
선진국들이 격차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말입니까? 물론입니다. 선진국들이 가난한 나라들에 행하는 대외 원조는 서로에게 이익이 됩니다. 대외 원조는 순수한 이타적 동기에 호소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선진국들이 국가 간 격차로 인해 발생할 감염병 확산, 테러리즘, 그리고 이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선진국들의 이기심을 자극해 더 적극적으로 격차 줄이기에 나서게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세계 경제가 급속도로 통합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특히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각국 시장이 단일한 세계 경제로 통합되는 가운데 인류 역사상 최초로 전 세계적 붕괴가 발생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오늘날은 각국의 경제가 서로 연결되어 있어서 한 나라의 경제가 무너지면 다른 나라 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만큼 각국은 정치적, 경제적으로 밀접하게 얽혀 있어요. 50년 혹은 100년 후 세계는 어떤 모습일까요? 마지막으로 교수님이 그리시는 미래를 들려주세요. 인류는 현재 지속 가능한 경제를 만들 수 있는가? 전 세계적으로 일정 수준의 생활이 평등하게 보장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에 직면했습니다. 앞에서도 말했지만 우리는 환경을 파괴하고 자원을 엄청나게 소비하고 있습니다. 나라 간 소비 수준에 엄청난 격차가 있는데 이를 방치하는 한 세계는 불안정할 것입니다. 향후 30년 안에 이 난제의 답을 도출할 수 있느냐? 만일 성공하지 못한다면 50년 후, 100년 후 세계는 살아갈 이유가 없는 곳으로 변모한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